야, 울어, 울어. 힘내, 울어. 울어, 울어, 울어. 옳지, 눈 뜨고 아저씨 보고 울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29주 이른둥이.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에 옮겨야 합니다. 손끝하고 발끝은 파란데 숨을 못 쉬겠다 싶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좀 두드렸어요. 에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에 다 덮일 정도로 작은 얼굴. 산소통을 단채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옳지, 동공이 눈 떠. 옳지, 옳지. 엄마 뱃속에서 수만 번은 들었을 태명을 부르며 흔들자 마치 알아들은 듯 아기가 눈을 뜹니다. 병원 가면 편하게 해줄 거야. 눈 떠. 조금만 고생해. 눈 떠. 옳지, 옳지. 구급대원의 손길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아기 볼을 톡톡 치고 아기 마실 산소가 조금이라도 셀까 마스크도 살짝 눌러줍니다. 몇 킬로 남았어? 2킬로. 아기는 무사히 양산 부산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이고, 발을 잘 움직이네. 발가락 다섯 개, 손도 다섯 개, 다 있어요. 무게 1420g. 아빠는 너무 작은 딸이 안쓰럽고 기특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엄마한테서 사랑한다 우리 아기. 부모는 구급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구급대원들은 구급차에 길을 내준 시민들과 빨리 치료에 나서준 의료진, 무엇보다 힘을 내준 아기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갈때 이제 아기가 뭐좀 많이 좋아져서 그 쫓겨난 손 갖고 제 새끼 손가락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감동이죠, 이런 거는. 선생님, 응?